예, 배현준입니다. 저도 뭐 장관 질의를 좀 준비했는데, 저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장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기간 연장의 건을 오늘 또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됐는데, 일단 1차 민간자문위원회에서 1차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을 의미를, 지금 준비하신 아까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많은 고민들을 하셨던 걸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간을 연장해서 할때 답을, 해답을 찾아나가자고 방향성도 잘 설정해 주신 걸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이제 이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성이나 뭐 이런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금에 나중에 그 이제 부담을 넘겨받아야 할 미래 세대들 청년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어떤 고민들을 실제 가지고 있고 이걸 설득할 수 있는 방안, 어떤 데에서 청년들이 공감해서 이것을 같이 지혜롭게 헤쳐나가자고 할수 있을지를 좀 직접 자문위원회에서 말씀을 나눠달라라는 당부도 드렸는데요. 혹시 그 자문위 논의 과정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오셨습니까? 예, 뭐 사실은 이제 그 지금 MZ 세대였던 청년 세대가 걱정하는 연금 제도에 대한 불안은 사실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장년 세대도 사실은 걱정은 마찬가지로 있고요. 예. 또 현재 이미 그 노령기에 접어들고 있는 분들도 불충분한 연금 급여와 그리고 또이 제도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 제도가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청사진, 그랜드 플랜을 만든다 하는 것이 저희 그동안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목적 위에, 그 목표 위에서 저희가 논의를 해왔고 각 과제들은 궁극적으로는 다 그러한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의 확립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물론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수십 년간 혹은 또 학계에서 열심히 그 해오신 진짜 전문가들이 다 계신 건 맞는데, 이것의 책 속의 자료로 그냥 책상 위에서 끝나는 논의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전에 우리 강은미 의원님께서도 실제 직군에 있는 그 종사자들을 만나달라고 당부를 하셨고, 저희도 그 여러 세대와 이런 분들을 민간자문위원회가 접촉하고 만나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이 책에 담기 위한 논의를 위한 논의만 하시는 전문가들의 어떤 테이블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안이 올해 들어서 이 다섯 번의 5차에 걸쳐서 뭐 청년 단체 추천의 2030 청년, 연금공단의 청년 직원들, 뭐2030 자문단에서 이런 노력들을 실제 조금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민간 부문에 있는 전문가들께서 이것을 앞으로 이끌어가야 될 분들에 대해서 전혀 접촉하지 않고 했다라는 것은 그냥 알고 계신 머릿속의 이야기를 여기 담았다고밖에 저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잠깐 여기 화면이 나온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 3월에 이 논의를 시행하고 나서, 물론 네이버에 그 실시간 검색어 기능이 없기 때문에 뭐 뜨진 않았지만, 이 트래픽을 한번 보시면요.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로 국민연금 해지 방법, 이게 굉장히 많이 검색됐습니다. 그 단기간에 청년층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연장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반드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청년 세대를 예를 들었지만, 뭐 특수직역이든 아니든 뭐 어느 세대든 간에 민간 자문위원회에서 일반 국민들을 좀 많이 접촉하셔서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무엇인지, 앞으로 같이 돌파할 의지가 있는지 등을 살아있는 목소리들을 좀 접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의원님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앞으로 이제 논의를 할 때는 아예 예를 들면 주제 발표가 있으면 토론할 때
저희 전문가들만 토론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단체라든지 연령별 세대별 관련 그 어떻게 보면 의견을 갖다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